유신이었자. 입맛 없는 여름철 입맛 살리는 별미요리 하나 알려드릴게요. 바로 들기름과 된장의 고소함이 물씬 풍기는 열무된장 지짐인데요. 여름철 샀던 열무김치가 맛이 없거나 너무 쉬어버렸다면 요 방법을 추천할게요. 바로 만들어볼까요? 열무김치는 흐르는 물에 살짝 헹궈 물기를 꽉 제거해주세요. 이때 물기를 잘 제거해야 양념이 더욱더 맛있게 배어요. 중간불로 달군 팬에 들기름과 다진 마늘 넣어 1분간 볶아 마늘 향을 내주세요. 고춧가루와 된장을 넣어 2분간 볶은 다음 물기를 꽉 제거한 열무김치와 건 멸치를 넣어 1분간 더 볶아주세요. 여기서 멸치가 열무된장 지짐의 감칠맛을 내는 역할이니 꼭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. 이제 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 중약불로 끓여주시면 되는데요. 뭉근하게 끓여야 되기 때문에 꼭 중약불로 끓여주세요. 자칫 센 불로 끓이다 보면 다 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. 국물이 어느 정도 졸아들었다면 깨소금을 듬뿍 뿌려서 마무리. 흰쌀밥에 열무된장 지짐 하나면 와,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. 궁금한 요리나 먹고 싶은 요리가 있으면 댓글로 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